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 강상면에 나와 있는데요.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주말주택, 갖출 거는 다 갖춘,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주차박스, 그리고 앞쪽으로는 남한강이 조망되는, 지금 현재 제 눈보다는 멀리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앞쪽으로 보시면, 자, 바로 앞에 이렇게 한 80m 전방에 남한강, 남한강이 흐르는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주택 작지만 강하다, 갖출 건 다 갖췄다. 보시면 아래쪽에 주차박스라든지 작은 정원, 그리고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까지 갖출 거는 다 갖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정보 확인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주차박스 보이는데요. 차량 2대까지 주차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전면에 지금 현재 농림지들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해서 남한강이 바로 앞쪽에 있다, 한 70m 전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국도가 바로 앞쪽에 20m 전방에 국도가 있다. 자, 전원 생활하러 오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입지, 시골길 없는 곳, 그리고 교통 편리한 곳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초등학교가 차량 5분, 양평 시내가 차량 9분 거리에 있는 양평 생활권에, 그리고 남한강까지 조망되는 주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82평, 도로집은 13평 포함이고요. 자, 주차 차고까지 해서 35평, 중요한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주차하시고 옆면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뒤쪽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셔도 된다, 이렇게 오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 공간 활용이 굉장히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올라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벽면은 지금 콘크리트로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대리석으로 마감 잘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택 지금 현재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에 벽돌로 마감하셔서 굉장히 단단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옆 라인으로 이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탑박 공간 만드셔도 된다, 그리고 앞쪽으로 있을 거는 갖출 건 다 갖췄다, 지금 현재 고기 구워 먹는 파이어비트라든지 그네까지 갖출 거는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정원 지금 현재 관리, 주말에 오셔서 관리하기 딱 편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는 바로 앞쪽에 한 70m 전방에 남한강 조망은 아주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앞으로 줌하시면 바로 앞쪽에 남한강이 조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 공간이 좀 더 난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그냥 흙 송토하시면 굉장히, 이쪽 공간을 지금 주차박스 옆으로 해서 계단 옆쪽을 송토하시면 굉장히 넓게도 쓸 수 있는 공간 만들 수 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 집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주택 사이즈라든지가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옆쪽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국도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요, 차량 교통 상황은 좋다, 시골길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2020년 1월 준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LPG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3중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옆쪽으로 신발장 3칸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현재, 자, 앞쪽으로 보시면 거실 공간 넓게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거실에서 보는 남한강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도시면, 자,
주방 공간인데 지금 현재 거실이 좀 넓게 일체형으로 빠져있다. 그리고 주방 공간도 널찍하게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거실 주방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자, 널찍한, 굉장히 넓게 빠져있는데 널찍한 자,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다용도실까지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오시면 자, 1층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좌측으로 보시면 자,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방이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1층을 그냥 다이닝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2층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거실 공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쪽으로는 자, 테라스 공간에서 보는 남한강 조망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에 올라오시면 다른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2층 욕실까지 시공되어 있다. 주말주택, 그리고 실거주용으로도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테라스로 나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에서 보는 뷰는 더욱더 산세 뷰라든지 끝내준다. 그리고 남한강은 바로 앞에서 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82평, 건평 35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자, 남한강 조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말주택, 그리고 교통 편리한 전원주택 찾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